반갑습니다. 아나골프TV의 홍나실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골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탄탄한 저의 바디를 만들고 탄탄한 골프 스윙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골프 필라테스를 배우러 와봤는데요. 저에게 정말 깨알같은 팁들을 하나하나 또 전수해 주실 강사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안소민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SBS에서 네. 다양한 프로그램도 출연을 했거든요. 당신이 골프를 못하는 이유. 그리고 또 골프 아카데미에서 좀 클리닉도 받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느껴졌고 저한테 좀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제가 좀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좀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제가 또 이제 아나골프를 통해서 또 발전되는 모습 성장기를 보여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강사님과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저의 코어를 지킬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네. 사이드 쪽을 저는 강화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아, 옆구리 쪽이요? 네, 아니야? 옆구리, 그리고 옆 엉덩이 쪽. 아, 그럼 이제 엉덩이도 조금 이렇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 그쵸. 이제 뭐 테니스 잡고 했을 때 한 다리로 버티고 네.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무게중심을 잘 잡으실 수 있게 강화를 해드릴게요. 네. 저도 항상 이렇게 옆, 꼬리 라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솔직히 이제 워낙 잘 안 쓰고 가만히 서 있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스윙할 때 좀 접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좀 더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오늘 몸을 한번 쫙쫙 찢어보고요. 네, 불태워서 지방까지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려주시는 동작을 통해서 얼마나 제 몸이 발전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로 스트레칭 시작하실 건데 네. 혹시 골프 하시면서 어디 통증이 있거나 뻐근하시거나 다 전체적으로 통계적 난국이죠.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프기는 한데요.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뭐 골반 쪽이 조금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네, 좀 뻐근한 느낌도 있고 아니면 좀 잘못 쳐서 엘보가 아플 때도 있고 네, 다양한 통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 해결해 주시나요? 네. 지금 해결하러 네. 제가 먼저 여기 바렐이라는 기구예요. 네. 필라테스 큰 기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 먼저 이렇게 네발 기기 자세 올라오실 거예요. 자, 팔뚝은 쭉 뻗어내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 바로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을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 두 번째 레드에다가 발바닥 얹어주시고 자, 그대로 골반을 밀면서 상체를 쭉 꺼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늘려주실 거고요. 자, 요거 한 동작 후에는 그대로 발을 잡고 저희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여기 뒷벅지랑 종아리 부분 밀어내보죠. 네, 요 동작 네. 해볼게요. 벌써부터 제가 졸교하는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만요. 어떻게 올라가요? 아, 여기에 이렇게? 편하신 대로. 이렇게? 네. 이렇게요? 맞아요. 이렇게 네발 기기 자세 만드실 네. 건데 손목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슈퍼맨 자세처럼 네,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네. 네. 손목 괜찮으세요?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신 대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다리 올리셨을 때 이제 네. 손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실 아, 네. 거거든요. 자, 저희 오른쪽 다리 여기 발바닥 두 번째 레드에 댈 거예요. 네. 자, 얘는 이제 살짝 놓아준다는 느낌으로 대고만 있을 거고요. 네. 자, 정면 바라보시고 골반 앞으로 쭉 밀어볼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밀어주셨을 때 왼쪽 골반 들어가는 거 느껴질까요? 네. 골반을 약간 아래, 앞으로 눌러내면서 가슴도 한번 활짝 펴내시고, 그쵸? 와우! 그쵸. 오, 유연하신데요? 아, 시원하세요? 시원합니다. 자, 그대로 10초 정도 있어 볼 거예요. 하나, 둘, 척추는 계속 위로 길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 상태에서 레더 잡은 거 유지하시고 자, 오른쪽 다리만 뒤로 쭉 뻗으세요. 오른쪽 다리만? 네, 이렇게. 그대로 쭉 뻗으시면서 발끝 몸쪽으로 당기고 발끝? 뒤꿈치가 여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자, 등도 한번 길어져 볼까요? 네, 자, 이제 피부 네. 자,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죠? 자, 엉덩이 조금만 더 위로 올릴게요. 네, 자, 이대로 10초 더. 하나, 둘,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곧 있으면 몸이 떨릴 것 같아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리 접어서 제자리 돌아오시고. 예. 네, 반대쪽. 시원해요. 시원하죠? 시원해요. 위자리가 제일 좋아요. 자,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요. 네, 그대로 다시 골반 앞으로 밀어내면서 멀리 한번 바라볼까요? 네, 바라보시고 가슴을 살짝. 이 근육이 여기 갈비뼈 바로 아래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갈비뼈를 하늘로. 우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네. 자, 복부랑 엉덩이에 힘을 좀 줘볼 거예요. 얘가 복부랑 엉덩이가 자꾸 무너지면 허리에 통증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여섯. 평소에도 허리 좀 아프세요? 아, 네. 허리를 과하게 많이 예전에 꺾고 막 이랬어가지고. 아, 무용. 네. 지금은 안 그래 보이지만 과거에는 아니에요. 한때. 네. 자, 저희 왼 다리 쭉 펴내시면서 다시 한번 밀어볼게요. 자, 등도 한번 길어지실 거고요. 좀 전에 왼쪽 다리 하셨을 때는 왼쪽 이쪽 허리는 안 아프셨었죠? 네. 근데 오른쪽은 아프신 거죠? 네. 자, 뒤꿈치 아래로 쭉 눌러내면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살짝 더 밀어내시면서 열. 자, 그대로 두 다리 다 뒤로 보내서 자, 그대로 엉덩이 뒤로 아기 자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대로 10. 5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오시고. 네, 이거는 5초만 해요. 다 50초 안 돼. 좀 더 계세요, 그러면. 자, 그대로 쭉 늘리시고. 자, 올라와 볼게요. 조심히 아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려오세요. 조금 여기가 풀렸어요. 잠시만요. 스트레칭 지금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우선은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영혼이 살짝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몸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해진 느낌 들어가지고 좀 좋습니다. 스트레칭까지는 매우 좋아요. 네. 그럼 이제 네. 코어를 단련하러 네. 이제 운동 시작하실 건데 제가 이때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레더에 두 다리를 일직선으로 포개서 놓으실 거예요. 자, 이때 네. 골반 딱 중간에 놓으실 거고요. 네. 자, 그대로 뒤로 손깍지 끼실 건데 이때 힘드시면은 두 손 그냥 X자로 모을게요. 아, 네. 자, 일직선 내려오셨다가 내쉬는 숨에 저희 옆구리 힘으로 쭉 올라오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실 건데 자, 이때 어깨가 먼저 올라오거나 고개를 꺾어서 올라오시지 않도록 같이 한번 가볼게요. 바로 운동 시작이군요. 네, 왼발바닥이 앞으로 오실 거고 네. 오른발바닥이 뒤로. 왼발, 오른발. 맞아요. 제가 옆구리가 실은 되게 약해요. 운동할 때도 옆구리 운동 하라고 하면 아파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필 옆구리 운동에 당첨됐네. 네. 아까 스트레칭 하실 때 보니까 오른쪽이 조금 더 약해요. 그래서 이쪽 네. 하실 때면 허리 아프지 않게 아랫배 조금만 더 눌러내시고 자, 뒤로 손깍지는 힘들까요? 네. 자, 그대로 가볼게요. 자, 네. 코로 깊게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약간 간지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건을 드렸네. 꼭 그렇게 네. 왼발 들어야 돼요? 그치. 이, 둘. 오. 이거를 이제 해서 CG로 공을 입히자. 아나운서 195m 완성하기. 아니 지금 170m로 나가는데 어떻게 195m? 아, 190 어떻게 넘겨? 안나골프TV 시즌 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